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종로사랑의 노현지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경칩이 지나고 바람에 봄 냄새가 물씬 배어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한결 따사로워진 햇살 아래 겨울 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재충전하시길 바라며 TV로 보는 종로사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봄을 맞아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봄을 맞아 작은 생활 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도시농업 실천 사업을 실시합니다. 손쉬운 도시농업 실천 사업의 첫걸음으로 좁은 공간에서 텃밭을 체험할 수 있는 상자 텃밭을 보급합니다. 상자 텃밭으로 건강한 친환경 채소를 키워 먹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종로구에 거주하는 구민 또는 단체, 종로구내 직장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도시농업의 효과와 우리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 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도시농업 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 29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텃밭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도시농업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삭막한 도심 속 회색빛 건물에 둘러싸인 나를 돌아보고 도시 텃밭 경작을 통해 내 자신도 함께 가꾸는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해서 몸도 마음도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무숙 소설가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6년부터 한무숙 문학상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 열린 시상식에서는 나쁜 봄을 집필한 심상대 소설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나쁜 봄은 디스토피아를 통해 현 세계를 통렬하게 되새기고자 하는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왈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황학정 국궁전시관에서 매주 금토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단체 8명 이상은 평일에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즈넉한 풍광 속에서 한옥을 체험하며 전통과 문화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전통문화공간 노계원에서는 서예, 달의 교실, 인문서당 등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서당에서는 인문학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종대왕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서예 교실과 달의 교실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예 기본 교육과 차에 관한 지식을 전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성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이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구민 여러분이 납부한 적십자 회비는 재난 이재민 구호와 홀로 사는 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니까요. 희망을 만드는 나눔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3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부모 역할 정립과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올바른 부모 교육이 3월 29일 진행됩니다.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유아 창의성 프로그램도 3월 24일 열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님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 부담 경감과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재능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영어, 음악, 만들기, 구연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겨울에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봄맞이 대청소를 생각하실 텐데요. 대청소를 시작하기 전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폐 속의 폐포까지 직접 자극을 주고 혈관과 피부를 파고들어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황사, 화산 폭발의 화산재, 자동차 배기가스, 진공 청소기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현상들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는 외출을 삼가거나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빨래를 건조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대청소를 할 땐 진공청소기보다 물걸레를 사용해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고 바닥을 쓸기 전 분무기로 실내 미세먼지를 가라앉힌 뒤 물걸레로 닦으면 깔끔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분들께서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납부해주세요. 사람 중심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종로 기획특집입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을 소개합니다. 먼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체력진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당뇨 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푸드 아카데미도 3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구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검진 사업도 시행되는데요. 어르신과 유아를 위한 건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진행되고요. 토요치아 사랑교실과 노인의치 보철 사업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대상을 확인한 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엄마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모자보건 사업도 운영합니다. 예비엄마를 위한 출산준비교실은 3월 매주 수요일에 이루어지고요.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을 소개하는 모유수유 클리닉이 3월 17일에 열립니다. 또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운영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종로구에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신규 검진자나 검진 후 10개월이 경과되신 분을 위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어르신의 경우 일정을 확인하신 후 참여해주세요.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20대 이상 희망자를 위한 골다공증 예방 골밀도 검사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인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구촌을 긴장시키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카바이러스는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약하게 3에서 7일 정도 나타나고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생아 소두증과의 연관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임산부의 경우 해당 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물리거나 해외여행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꼭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대상과 혜택 확인 후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간판과 건물, 명품 종로 품격이 높아집니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과 광고물 등 도시 경관을 해치는 요인들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간판과 건물로 명품 종로를 만드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간판 등 광고물은 설치 전에 도시 디자인과에서 자문을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설치해 주시고요. 최소 20% 이상 한글 병기 등 유형별 표시 방법과 규정을 준수해 주세요. 음식점 외부 배기덕트 설치 시에는 보건위생과의 사전 자문을 받고 건물 뒷면 또는 측면에 설치해 주세요. 고객용 방석은 자주 세탁해 청결하게 유지해야겠죠? 대로변 등에서 건물 외부를 크게 바꿀 때는 꼭 건축과의 사전 자문과 미관심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간판과 건물로 명품 종로 만들기 함께 해주세요. 종로구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3월 한 달 동안 모집합니다. 종로구내 중고등학생 또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신고 처리 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해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사망, 실종선고 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추후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감동으로 종로를 알릴 주민들의 기사거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역사, 관광, 문화, 볼거리 등 종로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나 숨겨진 장소, 자랑거리, 미담 사례가 있다면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행복을 실천하고 종로구의 행복을 확산할 종로 행복드림 프로젝트의 주체적 활동가 행복드림 입금위를 모집합니다. 3월 31일까지 종로구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까요. 신청 방법을 확인하신 뒤 지원해주세요. 종로구청과 북스타트 코리아는 종로구립 작은 도서관에서 아가들의 성장 단계별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책놀이를 운영 중입니다. 종로구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있다면 꼭 혜택을 받으세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와 한반도 주변 정세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6 우당 역사 문화 강좌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매월 첫 번째 금요일마다 개최됩니다.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축구교실과 풋살교실에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각 운영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우리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가슴 한 켠, 가슴 한 편. 이 예문을 보고 어느 쪽이 옳은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은 한 편이나 한쪽을 사용해야 하고요. 방향을 가리키거나 또는 서로 갈라서거나 맞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편이며, 편은 편의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 사용하기 쉬운 우리말, 작은 관심만으로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분들은 신고를 통해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고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정 소식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태그가 발급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갱신이 진행됩니다. 기간은 3월 30일까지고요. 주민자치센터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에코마일리지를 알고 계신가요? 가정, 기업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인데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 거주지자치구 문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와 가스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고 상품권, 교통카드,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석이조 에코마일리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 달 박노수아 백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신선나라의 복숭아를 먹고 있는 원숭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볼수록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이 작품의 제목은 선도입니다. 이 그림은 강렬한 파필로 표현에 생동감이 전해지는데요. 단순한 색의 배합이 필선의 힘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죠? 신선나라의 신비한 복숭아를 먹는 원숭이와 산속의 경치를 담은 이 작품. 한번 감상해 볼까요? 푸르른 설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3월. 여러분은 어떤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구민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피어나길 기원하며 TV로 보는 종로사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